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네, 오늘은 그 힐스테이트 부평 백운역 바로 옆에 있는 그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375번지 1원이고요. 재개발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장소고요. 총 9개 동에 1,409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39층까지 올라가고요. 용적률은 289%, 건폐율은 16%, 주차는 세대당 1.3대입니다. 평형은 17평형, 22평형, 25평형, 29평형, 33평형이 있고요. 시공은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33평형이죠. 분양가는 최저가 4억 7,600에서 최고는 5억 3,900이었었는데 2023년도 5월 실거래가는 2층이 5억 1,800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층 이상은 5억 7,000에 여러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그 84제곱미터 전용 84제곱미터 33평형 매도 호가는 5억 3,700부터 7억까지 올라와 있고요. 입주는 2023년도 6월 9일 입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도를 보면서 아파트와 그 주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지는 바로 이 백운역하고 인접하고 있는 이곳이 지금 힐스테이트 부평, 이번에 이제 6월 9일 날 입주하는 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서울 경인선 1호선 경인선 백운역 바로 인접해서 이쪽에 이제 길 주변에는 상가들은 아직 이 사업지에 포함은 안 됐는데 그 사이사이에 이제 사람들은 통행할 수 있게 그런 도보 통행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제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백운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출입구는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도 있고요. 또 이쪽에도 있고 그래서 차량 출입구는 세 곳이 이렇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학교는 지금 바로 길 건너편에 신촌 초등학교가 있고요. 부평서 여자중학교가 있고 부평서 중학교가 있고 부광 고등학교가 이렇게 이제 학교들은 바로 길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제 또 여기는 부평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하기에 굉장히 그 용이한 그런 곳이고요. 이쪽은 이제 부평 아트센터죠. 그래서 부평 아트센터 또 해누리 극장 그런 연극 극장도 있고요. 그리고 공원은 이제 바로 옆에 백운 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부평공원이 있고요. 이런 공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쇼핑몰은 현대아파트 앞쪽에 가면 2001 아울렛 쇼핑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평역에 가면 롯데마트가 있습니다. 부평역 롯데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아파트 입구에 보면 모다아울렛 부평점이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뭐 쇼핑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직접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백운역에서 나오자마자 맞은편에 있는 그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출입구, 예, 출입구에서 올려다본 아파트고요. 이곳이 이제 백운역이죠. 백운역에서 바로 앞쪽에 지금 이제 출입구로 통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앞쪽엔 또 이런 상가들이 지금 이렇게 기존의 상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에서 이용하면 되고요. 조금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차량 출입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또 상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신촌 사거리 방향으로 가는 그쪽인데 지금 저 맞은편에 보이는 아파트는 현대아파트, 백운 현대아파트가 되겠고요. 현대아파트 쪽으로 해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기존의 상가들이 이제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뭐 식사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뭐 이런 상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업종들이 지금 입점해 있는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맞은편에도 큰 또 빌딩이 있어서 병원도 있고요. 네, 이쪽은 지금 여기가 신촌 사거리죠. 신촌 사거리. 사거리에서 올라가면은 이제 바로 좌측에 이제 힐스테이트 부평 아파트가 나타납니다. 지금 예, 이곳은 지금 현재 도로 포장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도로를 새롭게 포장도 하고 있고 아파트는 이제 일주일 후면 입주를 하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 마무리 조경 공사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앞쪽에도 새롭게 이렇게 공원이 나무가 식재된 공원이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모든 이제 외관 뭐 이런 거는 다 마무리가 다 완료가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점검을 하면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 그런 거를 지금 직원들과 그다음에 그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살펴보면서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보수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맞은편은 지금 여기는 부평 도서관입니다. 맞은편은 지금 이 아파트와 마주하고 있어서 부평 도서관 그 이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그래서 이 도서관에서 뭐 책도 빌려서 읽을 수 있고 직접도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또 이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도서관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그런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옛날에 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도서관 옆에로 오면은 공부를 다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 멋있게 지금 올라간 상태가 보이고 있고요. 예, 이곳은 그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375번지 1원이고요. 여기는 총 9개 동에 1409세대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39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용적률은 289%고 건폐율은 16%, 주차는 세대당 1.3대고요. 평형은 17평형, 22평형, 25평형, 29평형, 33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 그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최저가 4억 7,600에서 최고는 5억 3,900이었었는데 2023년도 5월 실 거래가를 보니까 지금 2층이 5억 1,800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층 이상은 5억 7천 이상으로 여러 건이 거래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도 호가도 5억 3,700에서 7억까지 올라와 있고요. 입주는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6월 9일 날 입주를 하게 되니까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남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된 상태고요. 여기가 이쪽이 아마 정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문주가 지금 위험 있게 문주가 서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요즘엔 지상에는 차가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힐스테이트 부평하고 이 맞은편 마주 보면서 부평 도서관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부평 도서관 정문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힐스테이트 문주하고 부평 도서관과 서로 마주하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예, 저도 부평 도서관에 옛날에 갔었는데 역시 도서관에 가면은 여름엔 또 시원해서 좋고요. 겨울엔 또 따뜻해서 좋고 그런 혜택도 누릴 수가 있고요. 아주 마음이 차분해지죠. 책을 한 권 뭐 빌려서 읽을 수도 있고 자기가 공부하는 책을 가져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도서관에 가면은 뭐 공부를 안 하더라도 마음이 좀 뿌듯해지는 그런 기분을 저는 받았습니다. 네, 이곳으로 이제 계속 가면 이제 십정동, 십정 사거리가 나오는 그 방향이 되겠고요. 지금 이쪽을 해서 계속 가면 이제 또 주안이 나오고, 석바위가 나오고, 주안이 나오고,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측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좌측으로 올라가면 이 아파트 이제 외측이 나오죠. 그래서 아파트 외측 조경공사도 지금 다 마무리가 됐고, 네, 이쪽에서 보면 조경 공사도 마무리가 다 됐고요. 이제 마무리 내부 실내도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실내에 그 전등까지 켜져 있고, 그래서
내부 그뭐 도배라든가 이런 그 시설까지 다 완료가 돼서 일주일 후에 이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된 거죠. 완료가 돼서 마지막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또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출입구가 있어가지고 이 맞은편은 이제 부평 아트센터하고 또 해놀이 극장 뭐 그런 극장도 있고요. 아트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여기서 보면은 보면은 이쪽에서도 지하 주차장으로 이쪽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도 이제 차량이 출입하는 그런 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조금 더 가면 바로 맞은편에는 또 사찰이 있네요. 사찰이 또 한 군데가 있고 이쪽으로 사찰이 있고 이제 그 옆에가 이제 부평 아트센터죠. 옆에가 부평 아트센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단지 내 상가인가요? 여기는 상가 시설이 지금 있고요. 단지 내 상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백운역 바로 인접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부평 입주가 일주일 남겨놓고 아파트와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